안녕하세요. 레아리다입니다. 레아리다 예신 피해시강자 11편 바로 활 만들기입니다. 활! 자, 활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언제나처럼 말씀드리듯이 그냥 보고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밥아저씨 같은 말겠지만은 그래도 보고 따라하면 뚝딱 완성되는 게 피해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도록 가봅시다. 자, 일단 모델 하나 추가해주세요. 자, 모델에서 스폰 리스트에 들어갑시다. 자, 스페셜라이즈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 있죠, 이거. 쉘, 2×2×45. 이거를 선택해주세요. 자, 그러고, 그리고 규모를, 규모 부분을, 자, 이렇게 얇게 크기에 맞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설정해 주시고요. 크기와 규모를 어느 정도 적당하게 설정해 주시고, 자, 복제해 줍시다. 자, 복제를 하셔서 여기 안에 넣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완벽한 대칭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 자, 각도를 이렇게 딱 설정해 주시면 살짝 활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아, 또 살짝 굵은 감이 있긴 있네. 굵은 감이 있으니까 잠시만요. 굵기를 좀 줄여야겠네. 자, 줄였습니다. 자, 이게 대충 활 모양은 완성됐는데 활 시위가 없죠. 어처구니 없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 활 안에 지점을 두 개 만들어 줄 거예요. 두 개. 자, 지점 1. 그리고 복제해서 이름을 또 지점 2로 변경해 주세요. 자, 지점 2는 활의 아래쪽으로, 지점 1은 크기를 또 0으로 한 다음에 활 위쪽으로 해 주세요. 자, 지점 1에다가 줄을 추가해 줍시다. 자, 줄 추가해 주시고 끝지점을 지점2로 설정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근데 이렇게 옆으로 휘었어. 근데 이렇게 옆으로 휘인 경우에는, 자, 휘어짐을 0으로 설정해 주세요. 0으로 설정하면은 이렇게 되게 돼요. 자, 재질도 수정해야겠죠. 재질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원하시는 걸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레이저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레이저가 그나마 제일 자연스럽거든요. 자, 지점을 전부 설정했으니까, 자, 자세한 디테일을 수정해 줍시다. 자, 이렇게. 디테일을 살짝, 자, 줄이 너무 걸치지 않게 대충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자, 이렇게 대충 활이 깔끔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참 쉽죠? 자, 여기서 추가로 화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화살 프로브 하나 추가해 주시고, 자, 얘도 아잇, 원통형 프로브이 필요합니다. 원통형 프로브. 자, 원통형 프로브 올 드롭,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하셔서 선택이 돼서 검색 크기를 조정해 줍시다. 크기를 조정해 주셔야 돼요. 0.05 정도면 되려나? 너무 굵다. 0.03 정도로 한 다음에, 자, 규모의 Z축을 쭉 눌러주세요. 한, 그래, 22에서 25, 그럼 25 정도로 해줍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모델을 추가. 자, 애드온에 들어가셔서, 아, 애드온이랜다. 죄송합니다. 게임 목록에 들어가셔서 게리스 모드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헌터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오매틱, 제오매틱인가? 자, 제오매틱을 클릭하셔서 이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을 클릭해주세요. 이걸로 화살의 꼬리 부분을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자,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자, 크기는 적당하게 조정해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랑 뭐 그런 거는 적당히 알아서 조정해주시면 되고. 자. 자, 얘는 복제해서 각도를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자, 화살의 꼬리는 완성됐고요. 자, 이제 화살 촉을 만들도록 해봅시다. 화살 촉 만드는 거야 뭐 굉장히 쉽습니다. 자, 헥스 0.25 곱하기 1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크기랑 규모를 적절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랑 규모를 적절하게 설정해 주면은 자, 적당하게 될 겁니다. 자. 자, 대충 자, 이렇게 화살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활과 화살. 어때요? 참 간단하죠? 참 쉽죠, 여러분? 참 쉽습니다. 자, 프로 몇 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되는 활과 화살.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은 저는 이만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제 영상을 꾸준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많이 더듬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레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크.